That's what it's all about. 작년 겨울 사귀기 직전까지 썸타다 깨진 연하남이 있습니다. 그 후로 여친이 생겼는지 커플 프사를 해뒀는데 어느 날 프사를 내리고는 잘 지내 연락이 오더라고요. 그 이후로도 커플 프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여친이랑 헤어지면 누나 뭐해? 하고 카톡을 보내요. 그러면 저는 아 이번엔 잘 되려나 싶어 답장을 하는데 결국 흐지부지 돼서 계속 상처만 받습니다. 어장치지 말라고 하니 나는 누나한테 항상 진심이야 라는데 이 연하남 심보는 뭔가요? 저 어장 안에 물고기인가요? 맞는 것 같아요. 완전 Definitely. 지금 사연자만 모르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,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. 완전 이거 100% 어장이야. 어차피 지금 사연자가 있는 어장에서 여자친구 어장으로는 레벨업이 안 돼. 여지를 계속 주는데 내가 갈 때는 한 번씩 자는 것 같아. 그렇게 하고 나서 나카타 코토니 할 수도 있어. 나카타 코토니가 뭐야? 없었던 일. 없었던 일. 남자가 또 슥 연락을 끊으면 드라마를 엄청나게 쓰잖아. 액션. 근데 걔가 원래 좀 바쁘긴 해. 걔 또 작업하고 이러는데 또 그때는 핸드폰 아예 저기 두고 한다고 그러더라고. 절대? 절대 사고 안 났어. 일 다음에 연락 올 거야. 아, 등짝 스매싱. 아픈 거 아니야? 아니 안 아파. 네가 아파. 네가 아파. 남자가 연락을 그렇게 뜨문뜨문 오는데 옥중, 상중, 아우러브. 안주. 관심이 없는 거야. 드라마 엄청 썼다 언니도. 다 소용없어. 빠져나와. 이거는 어장이 맞고 That's right. 사연자는 그 어장 안에 있고 농락당하고 있고 이 남자는 좀 약간 뭐랄까 어떤 그 쓰레기 이건 오염됐어. 거기서 오래 살아서는 안 돼. 남자는 절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. 이건 진리예요. 내 인생의 진리지. 여자를 기다리게 하거나 헷갈리게 하는 남자는 이꼴 안 만나도 되는 남자.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다가 뭐 여자친구가 돼서 잘 사귄다는 얘기를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정신 차리세요. 근데 언니도 미련 떨어본 적 있잖아. 많아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. 살지 마, 미련 좀.